협상회담이 진행될 장소를 가르쳐드리죠. 그 장소는 바로 억제 기차 아니에요? 지금 기차 아니라고 했나? 어이가 없으신가요? 하지만 최적의 장소예요. 현재 구로 곳곳에서 차원종들이 날뛰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오랫동안 안전하게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위상력 억제기가 탑재된 기차의 내부 정도죠. 그렇군. 협상 장소는 열차인가?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당신은 명성이 자자한 악령이잖아요. 흔들리는 열차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난민 대표를 저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네가 그걸 알고 있지? 또 다짜고짜 총구를 들이대는군요. 어디까지나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도청기 상태를 테스트하다가요. 걱정 마세요. 이 사실은 트레이너 씨나 난민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니까. 어째서지? 너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나? 당신이 암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암살을 실행할 거다.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일단은 잊혀진 지하철에 출동해서 차원종들을 처리해 주시죠. 또 이용해 주세요. 할인은 못해드리지만...